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직선 도로가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용산을 가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원효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 만리동 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지도상에서는 직선으로 표현되잖아. 그리고 직선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잖아. 그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AI는 그런 가짜 AI라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빌미로 지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 AI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하는 회사들만 책상머리에 가만 앉아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실정이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정상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작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면 요즘 뭐 네이버에서 뭐 특정 뭐 보수단체 뉴스만 올라오고 그게 왜 그런데요? 완벽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네이버가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 성향을 AI에다가 의탁하고 AI가 선택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싶은 기사들만 산출해갖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AI의 주요 원료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고 합당하게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주느냐 했을 보여줄 때 그게 진정한 AI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말만 AI고 사람이 소스코드를 조작해가지고 그 프로그래밍을 자신들의 회사에 이익이 갈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건 그건 AI가 아니란 얘기.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용할 뿐이죠. 이거를 대한민국 뉴스에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해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그거는 회사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고.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 개인 정보를 자기네들 임의대로, 입맛대로 광고 붙여가며 자기네들의 이익에 따라 마음껏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상 네이버에다가 그 알고리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네이버는 스스로 그러한 선택적인 운영 방식, 마케팅의 운영 방식을 공개 못하겠다고 하는 뜻은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아라 할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종속군이 말한 대한민국의 AI는 그건 AI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앞으로 종속군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AI를 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도 그러한 AI를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드를 많이 배출해야 되지 않나요? 배출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영국, 미국, 중국 다 개발해 놓은 거다 있어요. 그거 갖다가 조각조각 조립만 하면 되고요. 조립해 놓고 우리 한국 환경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리빌딩을 시키면 되는데 돈 들잖아. 시간 많이 걸리고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플만 사오는 거야. 그 소스 코드만 사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갖고 그냥 적용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택배 아저씨들 기사의 내비가 그 어플에 자기가 배달해야 될 목적지가 직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배 노동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저 음식 배달하시는 아저씨 여러분들 어플에 목적지가 직선으로 나와요. 픽업지가 직선으로 나와요. 이거 전부 사기입니다. 직선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산을 넘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산을 넘어가요? 당연히 목적지까지는 신호도 지켜야 되고 일방 통행이면 피해도 가야 되고 사거리가 나오면 규정도 지켜야 하고 강이 있으면 다리도 건너야 하고 철길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철길 열리는 순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거쳐서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직선으로 절대로 갈수 없는 환경인데 왜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무슨 AI예요? AI 아니에요. 좀더 정숙군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요. 직선으로 나왔어요. 저 60층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1층에 갖다 주는 택배비하고 60층에 갖다 주는 택배비하고 왜 똑같아요? 달라요? 정상 아니에요? 그것도 AI가 구분 못해요? 그게 무슨 AI예요? 택배비는 달라야 돼요. 1층에 갖다 주는 것과 60층에 갖다 주는 택배비는 달라야 정상 아닌가요? 사람의 노동력이 그만큼 더 투입이 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데 그게 무슨 AI예요? 남산에 있는 한남동에서 출발해서 종로까지 직선으로 GPS에 여러분들 표현하면은 그거 700m, 1km도 안 돼요. 그런데 남산은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갈수 있어요? 보강도를 쭉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면 1km 넘어요. 그게 무슨 AI예요? 아파트 택배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요? 위험하다고? 근데 왜 아파트에 1층 사는 사람 택배비하고 32층 사는 사람 택배비가 똑같냐고? 달라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더 높은 데 사는데 1층에 갖다 주는 노동력과 32층에 갖다 주는 노동력이 어떻게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종속군. 대한민국의 AI는 극자 AI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의 개인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허가를 받아서 우리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해, 정보 관장하고 관리합니까? 통신 3사에 다 뺏겨 있어요. 통신 3사가 마음대로 해도 정부에서 제재 안 해요. 대한민국에 깨끗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진짜 AI가 없다라고 아저씨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AI의 주 원료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는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의 법과 규칙과 규범과 관습과 윤리에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네이버, 쿠팡, 수많은 웹 플랫폼 회사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해요.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종속군이 주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높은 수준의 AI가 있다 그러면 아저씨한테 소개시켜 줘봐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종속군 같은 컴퓨터 공학자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나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배민에서 사용하는 AI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형편없게 우리 개인정보들을 통신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지들 입맛대로 사용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종속군의 앞으로의 일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종속군이 말하는 그런 AI가 여러분들 청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립하고 여러분들이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끔 절대로 대기업들이 함부로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벤처 기업들이 AI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신장 산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겠다. 대한민국 플랫폼들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AI를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 자식들에게 아저씨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뉴스 볼 때마다 막꽤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막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거 보면 아저씨는 진짜 답답한 게왜 저게 무슨 AI인가? 그건 AI 시스템 아니다. 어떻게 아파트 1층에 갖다 주는 수하물하고 36층에 갖다 주는 물건하고 택배비가 똑같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음식 배달하는데 한남동에서 종로로 배달하는데 1kg도 안 되는 요금을 책정을 하냐고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 3차 산업 시대 때 3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컴퓨터와 통신이 발달하던 우리 1970년대 가장 많은 손해와 이 사회로부터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우리 중하위에 있던 계층들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한 10여 년이 됐었어요. 거기다 IMF까지 때려 맞아가지고 더 힘든 4차 산업시대 때는 종속군이 지금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계층, 의사, 판사, 뭐 검사, 할거 없이 그러한 화이트 칼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하이테크 기술 노동자들, 이런 친구들이 최하층민으로 추락할 거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두고 보라고. 지금은 이 친구들이 무슨 벤처타운에 있으니까, 자기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4차 산업시대 때는 화이트 칼라들이 몰락하는 시대. 온오프라인이 3차 산업시대 때는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내가 건설 노동을 하더라도 저녁 때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으로 적수복을 하려고 그러면 TV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웹에 접속을 통해서 자신들이 뭐 하고 싶은 것들이나 검색하고 싶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4차 산업시대 때는 이게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시대라 오프라인에서 그냥 바로바로 내 필요한 자료들, 필요한 재료들 전부 공수받아서 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이나 내 일하는 능력들은 외부로 전부 보고하고 수주받고 급여도 전부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종속군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종속군 고민하지 말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러한 또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종속군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종속군. 첫째, 종속군이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AI 사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대한 창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6천만에 달하는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그때서야 종속군이 꿈꾸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처럼 통신 3사가 나눠먹고 지들 멋대로 여기저기 개인정보 팔아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정부에서 발표했었잖아요. 공공재 데이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흐지부지 됐죠. 대기업들이. 정치권의 로비와. 자꾸 방송이나 이런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쇼핑할 수 있고 손쉽게 야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편리성을 추구할 때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회사들을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